안녕하세요, 여러분. 롱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영어 공부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사이트는 특히 British English를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꼭꼭꼭 활용을 하셔야 하는 그만큼 유용하고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는 바로 BBC Learning English라는 사이트입니다. 이름에서 추측하실 수 있는 것처럼 BBC에서 제공이 되는 사이트고요. BBC Learning English.co.uk 이렇게 들어가시면 영어로 된 사이트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몇 달 전에 최근에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이 시작됐어요. 들어가신 다음에 언어 선택을 한국어로 하시면 한국어로 번역이 된 컨텐츠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리고 매주 즐겨 듣는 시리즈는 6 Minute English라는 컨텐츠인데요. 두 명의 프레젠터들이 에피소드를 진행을 하고 매주 다른 주제를 통해서 새로운 vocabulary를 배울 수 있고, 그 에피소드 중간중간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오디오 클립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프레젠터들이 말하는 잉글리시는 또렷한 발음으로 이해하기 쉬운 반면에 오디오 클립들은 실제로 원어민들이 말하는 속도, 말하는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은 아, 내가 이 프레젠터들이 말하는 부분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오디오 클립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6 Minute English 프로그램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간중간 멘붕이 올 수 있긴 한데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BBC Learning English 콘텐츠들이 트랜스크립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딕테이션이나 아니면 쉐도잉을 할 때 정말 좋으실 거고요. 저는 IELTS 리스닝 준비할 때 BBC 러닝 잉글리시를 거의 매일매일 들었어요. 매일매일 딕테이션도 하고 IELTS 준비를 할 때 교재 자체를 캠브리지 IELTS 그 테스트 묶어놓은 그 문제집밖에 안 받고 그 이외에는 이 BBC 러닝 잉글리시의 6 Minute English 콘텐츠를 통해서 리스닝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는 그 6 Minute English의 프레젠터들이 말하는 부분은 쉐도잉을 했고요. 왜냐면 좀 더 클리어하고 되게 이해하기 쉬운 발음이기 때문에 쉐도잉이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속도도 되게 막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은 적당한 속도고요.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가들의 오디오 클립 부분은 저는 딕테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6분짜리 오디오다 보니까 전체를 다 딕테이션 하기는 되게 시간 소모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처럼 뭐 그 오디오 클립 부분만 딕테이션을 하신다거나 1, 2분 정도만 딕테이션을 하셔도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귀가 뚫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6 Minute English 외에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레벨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싹 정리가 되어 있고요. 레벨별 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 목적에 맞게 뭐 그래마를 위주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6 Minute Grammar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6 Minute Vocabulary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거는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단어를 위주로 조금 더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제가 자주 듣는 거는 비즈니스 잉글리시 코스로 English at Work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거는 안나라는 한 여자 주인공이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짧은 시트콤 형식으로 매 회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유용한 표현들을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흥미 그리고 본인의 필요에 맞게 유용한 컨텐츠들 많이 찾아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피자가 배달 왔어요. 저녁밥으로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와서 이제 먹어야 되겠어요. 다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